사상 첫 온라인 계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출결이나 학업 평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422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소 직원과 접촉한 118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오늘 우한시에 대한 봉쇄를 76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당국이 외출 자제를 호소했지만 6만 5천 명이 이동을 위해 우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입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